다른 말씀보다도 이제 기자들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, 부동산 정책에,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가장 좋은 정책은,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부동자금 유동성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떠는 부동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좋은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고, 어떻게든지 그 산업 쪽, 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산업 쪽으로의 그 동기를 만들어줘야 된다. 근데 정부가 지금 그게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.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만 막는 것만 한다면, 이 막는 걸 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,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, 참여정부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,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는데, 제가 이야기하기를 같지를 않아요. 같지도 않고 제 입장,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고,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산업 쪽으로 돈을 빼주는 노력을 전혀 안 한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, 주식시장이 600에서 시작, 600 초반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000까지 갔습니다. 그만큼 이렇게 돈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.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쪽으로 막는 데 가면서 그 세제를 통해서 막혔다고 그러는데,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. 그리고 세도 마찬가지로, 무슨 저 보유가세만 냅다 올리는데, 그것 그래서 될 일인가. 지금 세부담이,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, 이 세부담만 늘려서 그러려면은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줘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지. 거래 관련 과세가 양도소비로 돼가지고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시장 기능을 막아놓고 세금만 올리면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, 이런 데 대한 제 나름의 시각이 있는데, 그것은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시종일관 뭐 10년, 20년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.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.